중국이 전 세계 게임 핵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 뜻은 핵을 그만큼 많이 만든다는 소리겠죠. 근데 핵이라는 종류가 자동 에이밍, 스킬을 잘 맞추게끔 자동 타겟팅, 한 컴퓨터로 여러 가지 화면을 띄워놓은 작업장,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되게 즐겨 했었는데, 옛날에는 사설 서버를 만들어가지고 레벨업이 본 서버는 너무 힘드니까 사설 서버는 이제 한 마리만 잡으면은 거의 한 레벨이 50원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와우 게임에서 실제로 골드 작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골드를 사람들이 이제 계속 파고 그 다음에 그 골드를 유저한테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벌면은 게임 내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되니까 게임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사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매출이 많이 좀 감소했다고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텐센트도 이제 핵 때문에 골치를 상당히 많이 아파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텐센트는 이제 그 중에서 실력이 되게 좋은 개발자들을 이제 따로 스카웃을 해가지고 팀을 구성을 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팀원들은 핵에 대해서는 진짜 명실상부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게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핵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 모든 핵 개발자들을 한 곳에 모았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사실 블랙 해커였다가 화이트 해커화 그렇죠. 시킨 거죠. 텐센트 쪽에서 일할 분들을 고용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꾸며진 팀이 에이스 팀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유저의 외부 프로그램에 대한 행동을 감지해서 미리 차단시키고 이 유저의 접속을 막는 것도 가능하고 핵을 쓰는 유저들끼리 몰아넣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정말 단기간 안에 너무 자주 새로운 핵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게임이 정말 특수성을 띄워가지고 그 게임에만 발생하는 핵이 있다. 뭐 요 핵이 정말 세상에 없던 핵이 새로 나온 걸 수도 있고 거의 모든 경로를 통해가지고 이 신규 핵이 나올 때마다 거의 바로 공수를 해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조기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놓고 개발을 직접 해봤으니까 그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생태계는 어떤지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바로 분석을 해가지고 유저들한테 방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평균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하루에서 3일 정도는 웬만하면 이 핵에 대해 가지고 분석이 끝나고 대응 방안을 마련. 아까 에이스팀이라면 핵 전문가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보안 심사라든지 에뮬레이터 대응. 에뮬레이터는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작업장 같은 부분이고 부정행위 유저 처벌, 뭐 처벌 오류 이런 것도 이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